제16회 한세실업배 대학동문전 26강전 인하대와 홍익대 두 번째 대국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장수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국에서는 홍익대가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대마를 잡으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네, 네. 아주 그 막강한 공격력으로 판을 휘저으면서 네. 대차로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대국은 3대3 릴레이 대국으로 펼쳐지는데요. 어떤 대결이 성사될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6회 한세실업배 대학동문전 26강 토너먼트로 펼쳐지고요. 총 9점 중에 5점 이상을 가져간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1국은 페어 대국, 2국은 릴레이 대국, 3국은 개인전으로 펼쳐지는데요. 오늘 2국 릴레이 대국으로 펼쳐집니다. 3대3으로 펼쳐지면서 초반, 중반, 중반으로 나누어서 치러집니다. 네, 각 팀당 30분씩 가지게 됩니다. 30분은 타임아웃제입니다. 초읽기를 안 해요. 네, 두 팀이 합쳐서 60분입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 그러니까 30분을 다 쓰고 나면 바로 다섯 집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2분 이하죠. 1분이 지나서 2분 이하일 때는 10집 공제를 하게 되고요. 네. 2분이 지나고 3분 이하일 때는 15집 공제. 이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 패입니다. 아주 개가를 안 해요. 바로 그렇습니다. 져버리는 겁니다. 네. 자,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하대와 홍익대 대결. 첫 번째 대국에서는 홍익대가 승리를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대결에서 만약에 홍익대가 승리를 하면 이대로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16강 진출에 성공한 팀은 전북대와 만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릴레이 대국에서 승리하면서 역전에 성공한 팀은 아직 한 팀밖에 없는데요. 양 팀 아무래도 최강 전력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지만 이 릴레이 대국, 2국에는 3점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1국의 승리보다 2국의 승리가 아주 크거든요. 네. 승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 팀이 다 2국에 좋은 선수들을 내보낼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인하대와 홍익대의 두 번째 대결, 3점이 걸려있는 3대3 릴레이 대국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제16회 한세실업배 대학동문전 인하대와 홍익대의 두 번째 대국입니다. 자, 초반, 중반, 중반 나누어져서 치러지는데요. 초반 선수들입니다. 홍익대학교가 첫 번째 대국 승리했기 때문에 2점을 챙겼고요. 네, 인하대학교 윤상진 선수입니다. 교육학과 80학번이고요. 인터넷 기력으로 7단 정도 든다고 합니다. 또 작년에는 종반전에서 봤는데 올해는 또 초반전에 출전을 했네요. 네, 선수가 자꾸 바뀔 수도 있고요. 네. 홍익대 학교에서는 좀 어린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네. 박경환 선수, 수학교육과 18학번이고요. 아직 학생입니다. 네. 18학번이면 졸업을 안 했겠네요. 네. 두 선수 모두 교육과 출신인데요. 오늘 교육과인 선수들이 한번 초반전에서 초반전 만났습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홍익대 박경환 선수의 흑유로 시작합니다. 또 오더를 살펴보니까요. 홍익대는 정말 강한 선수들이 많네요. 이 박경환 선수, 박장우 선수, 김강섭 선수까지 모두 출전을 하는데요. 박장우 선수가 또 유명한 아마 강자죠. 네, 그렇습니다. 또 예전에 대학 패왕전에서 또 이름을 날린 적이 있고요. 또 듣기로는 장수영 해설에 이렇게 또 배웠다고 들었는데요. 아주... 예전에 그 박장우 선수가 고등학교 때
제가 그 기원에 사범으로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 자주 와서 네. 저한테 바둑을 배우러 자주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배웠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아마 강자가 됐죠. 아. 네. 다 그때 세 명이 배우러 왔었는데 다 좋은 학교 갔어요. 네. 뭐 연대, 고대, 뭐 예, 홍대 다 좋은 학교를 갔습니다. 그렇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대국 지켜보시게 됐는데 네. 좀 어떠세요? 예. 예전보다 늘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더 열심히 했는지. 아. 이따 중반전에서 또 네. 잘 봐야겠네요. 네. 근데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네. 네, 아주 무난한 바둑을 예,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협공한 것은 예, 이쪽에 모양을 크게 안 주겠다 하는 뜻이고요. 다음에 백이 이쪽으로 갔을 때 자세가 좋습니다. 여기를 가서 이쪽 그 무상기의 백 흙이 커지는 걸 견제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정석 후에 여기를 가는 점이 좋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그 협공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 네. 거기까지 뒀죠. 여기를 가려고 이 협공을 선택을 한 거죠. 그 뭐 무난히 그 뜻대로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전에 무조건 이었는데 이 다가오고 나서 이쪽을 막아서 응수 타진을 하는 수가 어렵다 그래서 이쪽으로 요즘은 다 바뀌었습니다. 네. 응수 타진을 한번 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수가 있는데 이쪽을 중앙 쪽을 강화하려면 이렇게 두어서 이 끊는 수를 끊고 나면은 이제 여기가 선수가 되는 거죠. 여기가 선수가 되는 맛이 있고요. 그럼 여기가 강화됐기 때문에 여기 선수를 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선택을 흑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서 싸움을 중시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한번 그 사이에 물어본 건데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쪽으로 선수를 해도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예, 돌이 여기 있는 게 난지 여기 있는 게 난지 또 요 교환이 약간 득이라고 보는데 밑에 두었을 땐 또 안 그렇거든요. 그렇네요. 예, 근데 백이 여기 왔을 때는 여기 들어가는 맛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낫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활용을 해두었고요. 두었습니다. 요즘 뭐 이게 유행이라 너도 나도 여기를 두는데 왜 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자리군요. 네. 약간 그러니까 중앙 쪽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둔 건데 여긴 사실 보면 흑과 백이 별로 먹잘 게 없는 동네예요. 아. 네. 흑이 나와 있고 백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먹잘 게 없어요. 네. 여기 집 줘봐야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데가 크죠. 여기를 이제 중앙 쪽으로 뒀는데 쳐다도 안 보고 이쪽으로 뒀습니다. 여기를 둔 거는 이제 여기 들어왔을 때 싸움을 계속 의식하고 있는 수고요. 예, 이쪽을 좀 더 강화시킨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받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받을 기분은 나지 않고요. 이렇게 두었을 때도 보시면 이렇게 두어도 이 점은 빛납니다. 좋은 위치에 와 있죠. 네. 그래서 이건 잘 둔 수입니다. 좋은 네,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잘 뒀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이쪽을 둘 수도 있고 좀 강하게 두면 여기를 두는 거고요. 더 바짝 붙여갔네요. 저보다 조금 세시네요.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를 두면 이쪽이 아주 견실합니다. 아. 중앙 쪽이. 그런데 이렇게 치사하게 넘어가는 수는 방비를 못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용납하겠다 그러면 주는 건데 요거는 그걸 용납 안 하는 수거든요. 네. 대신 여기 나가서 끊기는 맛이 생겼습니다. 유미 씨는 어떤 게 낫까요? 있나요? 지금 저는 흙을 좀 잡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백이 오기를 두는 게 더 안전하죠. 네.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교환을 시키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막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좀 안전한 수고 요건 강한 수입니다. 네. 여기 두는 수는 제가 좀
저는 조금 겁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길 뒀는데요. 이렇게 그냥 안전하게 두는 수는 붙이고 누는 수입니다. 그러면 이 돌과 이 돌을 끊어놓는 거거든요. 네. 끊어놓으면 이 돌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막은 게 자꾸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까 느슨하게 둔 거는 밑에 지빈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공격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보시면 이것까지 다 선수예요. 여기까지 선수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단단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도 지금 집이 다 난 게 아니에요. 두 집이. 그렇죠? 네, 아직도 여기가 여기를 안 당하면 이거 이 어핏보기엔 나 있지만 이런 거 할 때 뒤로 물러서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집이 다 난 게 아니죠. 네. 이건 참 지금 차분하게 두신 수고요. 조금 저거 하면 중앙을 씌운다든지 이런 데 저처에서 근거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격을 안 했더니 바로 역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아, 받아두지 않고? 네, 받아주지 않고 갔는데 요 모양은 여기 일단 치는 게 기분이 나쁩니다. 젖힐 때요? 네, 젖힐 때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끊을 수도 있고 여기를 한 번 더 제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면 여기가 점점 약해지죠. 네. 네. 아, 이제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AI는 조금 흙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끊는 점을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점을. 근데 요 점이 있기 때문에 싸움하기가 조금 낫죠. 네. 그런 정도입니다. 이득이 됐네요. 네. 아, 홍익대는 일국에서부터 싸움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다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늘어서 싸울 텐데, 네. 네, 늘어서 싸울 때 이때 이제 여기서 잘 둬야 됩니다.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잘 둬야 돼요. 네. 그냥 제일 안전한 수, 무난한 수를 뒀습니다. 뭐 이렇게 붙인다거나 뭐 조금 재주를 부리지도 않고 가장 무난한 수를 뒀어요. 조금 재주를 부려보는 게 좋을 듯한데 그냥 무난한 수를 뒀고요. 이제 여기 씌우는 수가 되냐 안 되냐를 봐야 됩니다. 씌우는 수만 돼서 이렇게 상대를 포위할 수 있으면 이거는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된 겁니다. 네, 순간 볼 때는 그래도 포위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건너붙이고 이제 끊으면요. 네.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양은 이쪽으로 쳐야 되고요. 나가는 싸움이 될까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치고 때리고 이렇게 치고 나서 이런 싸움들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이렇게 물러섰습니다. 그냥 흙도 두텁게 뒀고요. 네, 두텁게 뒀어요. 그 싸움을 피한 거죠. 아... 여기 둔 거는 또 좀 아쉬운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를 밀었을 때 모양이 너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데가 선수가 되고 옆길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전선 이탈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기를 둬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야 안심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한 수 더 두면 살겠죠. 그래놓고 이쪽으로 들어가든지 어떻게 싸움을 거는 게 여기 튼튼하게 해놓고 싸움을 걸어야 좋은 싸움이 되겠죠. 네. 여기는 뭐 이렇게 젖히고 막으면 호구 치고. 아, 넘어가는 건 쉽네요. 네, 이렇게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두면 그 유민 씨 같이 착한 사람은 자꾸 넘어가는 거 생각하는 거고 네. 저같이 싸움꾼은 이렇게 갈라쳐서 여기서 싸우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또 강하게 드는 것도 있고요. 네, 네. 원래 강하게 둬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여길 이어야죠. 이때 끊는 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오. 그래서 이쪽으로 물러났어요. 물러섰어요. 이 싸움이 어려워요, 백이요. 이 싸움 백이 제가 보기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리 뚫고 나오는 수도 있고, 지금 가볍게 물러서 버렸어요. 아니, 생각도 안 하고 물러섰습니다.
마음이 착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유민 씨랑 비슷한데 네. 싸움도 안 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바로 물러나는 거 보면 기풍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호구 쳐야죠. 호구 치는 수고. 아, 타기 전에 들여다보는 거 잘했습니다. 저보다 잘 뒀습니다. 네, 저도 호구 치는 건 생각했는데 미리 들여다보고 호구 치면 순서가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백이 여기서 양보할 때로 양보했거든요. 그럼 백도 이제 나가야죠. 여기 나가서 나가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쓰면 다음에 약간 끊기는 맛이 별로 없네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반대로 방향이 나가요. 또 바뀌었는데요. 네. 네. 여기 맞으면 그렇게 되면 네. 모양이 너무 자연스럽게 잡혔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실속 있게 무난하게 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흙이 차지했거든요. 네, 흙이 약간 기분이 좋은 바둑입니다. 다시 이렇게 하나 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백한테 또 당하게 되면요, 이 돌들이 다 휘청거릴 수가 있어요. 역으로 곤만해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하나 해놓으면 이것은 이제 이걸 공격하는 척 하면서 이걸 살려두는 겁니다. 네. 강화시켜두는 거예요. 예. 뭐, 이걸 살자고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렇게 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을 짓는 거죠. 박경환 선수가 감각이 좋아요. 네. 먼저 씌워가면서 급소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이고. 제 계획하고 똑같이 되는데 그러면 두면 안 되는데 되게 안 좋다고 했거든요. 네, 그냥 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냥 나가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다음에 여기를 두고 이쪽을 들어가는 걸 봐야죠.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이쪽만 강화되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젖히면서 이거는 이렇게 젖혀도 늘게 되면 이거 자연적으로 여기 집이 생겨요. 굳어져 버리잖아요. 네. 약간 아쉽습니다. 네. 네. 아유, 감각이 좋은데, 그거 두니까 아주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하면 때려라 그런 것 같습니다. 때리고, 이걸 끊으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여기 넘어가는 퇴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튼튼해지면 이쪽에 들어가서 싸울 때도 안 좋죠. 네. 흙은 그냥 늘어서 받아두었고요. 그런데 네. 이제 이쪽으로 도는데 이거 약간 역습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라쳐서 일단 뭔가를 만들어 보자. 초반전 종료 같습니다. 3분 전입니다. 뭐 이런 정도 보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정도. 그럼 여기가 불안하니까 또 놔야 되거든요. 아, 싸움네. 바로 가릅니다. 네. 자, 이제 여기 진짜 본격적인 중앙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백도 차단하면서 좀 이제 칼을 잡았습니다. 계속 공격을 당하기만 하다가 드디어 좀 역습에 도전을 해보는데요. 지금 우선 제일 먼저 이럴 때 생각을 해야 될 건 흙에서는 나가 끊는 게 어떻게 되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일단 장문이 있어요. 여기를 물러서면 이렇게 빠지면 이게 장문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약간 여기도 이렇게 두는 맛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나오니까 그래도 약간 기분 나빠요. 그래도 나가 끊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손 빼고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밑에 돌은 거의 살아있거든요. 혹시 못 살아있는 건 아니죠. 네, 살아있습니다. 자, 이제 뚫어서 싸울까 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뚫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엔 윤상진 선수가요. 바둑이 무척 가벼워요. 네. 부드럽습니다. 행마가. 네, 아주 부드러워요. 네. 초반전 종료 1분 전입니다. 네. 아, 이제 초반 선수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윤상진 선수 바둑을 보니까 가볍고 부드러워서 그리고 또 감각이 좋아서 쉽게 안 무너지고 네. 네. 버들가지처럼 이렇게 네, 휘청하면서 그 국면을 잘 이끌어 나가는 네, 아주 가볍게 상대 뚜는 수에 따라서 자꾸 바꾸면서 뚜는 초반전 종료 자꾸 지금 백이 전입니다. 거기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 지금 제자리인데 아이고. 오, 거기까지 가능할까요? 그냥 밀어서 정리할까요? 백은 단수 치고 미나요? 아닙니다. 그럼 밀어도 되고요. 그 점을 빠져서 싸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빠져서 싸우면 이제 또 끊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되나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예, 또 끊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순간에서 두 선수의 순서가 끝났는데요. 저희는 중반전 선수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제16회 한세실업배 대학동문전 중반전 선수들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장면에서 선수들 교체가 됐는데요.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자, 이나대학교 최용관 선수입니다. 수학과 83학번이고요. 홍익대학교 박장호 선수입니다. 건축학과 83학번. 바둑대회 입상은 대학 폐왕전 그리고 또 직장인 바둑대회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고요. 또 유명한 아마강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바둑을 정말 좋아하는 선수예요. 네, 그렇죠. 또 장수영 해설위원에게도 배웠다고도 들었는데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쪽으로 엮거든요. 네. 보통 이런 데를 있는 것은 이 돌에 대한 그 공격을 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에 네. 이렇게 끊는 점을 보고 있죠. 보통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쪽하고 싸움을 하기 좋고 나중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끊어서 돌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돌리는 맛이 있어서 이 맛이 약간 있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빠지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쪽으로 여놨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쪽으로 빠지는 이쪽 힘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둬야 됩니다. 네. 근데 두면 들수록 여기 끊는 점이 이제 부담이 되죠. 이 끊는 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쪽으로 빠지는 게 보통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밀었습니다. 네, 뭐 보지 않고 나가네요. 네. 여길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여길 지켰어요. 이제 여기는 이 끊는 거를 보고 온 겁니다. 끊는 자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어버리면 잡히니까요. 이 돌 자체가 도망을 못 가죠. 네.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공격을 하면서 자기 약점을 보고 온 겁니다. 이젠 보강이 됐고요. 네. 이제 여기 꼬부리겠죠. 꼬부리면 이제 다시 끊는 점이라든지 이 돌이 약화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가장 무난한 수는 여기를 지키는 거예요. 네. 끊기는 걸 지키고 상대가 여기 두면 이제 이런 데를 씌우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걸 공격을 하다가 이쪽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는 게 저건데 이제 이쪽을 뒀죠. 여기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점은 나중이고 여기가 먼저다라고 생각해서 이쪽을 둔 거죠. 약간 끊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나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정말 당장에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당장 끊으면 이럴 때는 이쪽으로 돌려치면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 여기가 보호가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 약간 지금 흙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 전체도 지금 약간 못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상대가 살아있는지 못 살아있는지 저도 어렵습니다. 이걸 지금 손 빼야 되거든요. 백이 흙이 흙의 입장에선 손 빼고 살아야 됩니다. 손 빼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냥 끊지 않고 옆 동네로 돌아섰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감각적으로 저 치거나 참아두었습니다. 또 이쪽으로 붙였네요. 이쪽으로 나갈 길이 그리 많지 않아요. 먼저 네. 수습을 하고 두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먼저 수습을 이 안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 안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를 막히잖아요. 네. 그러기만 해도 이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흙이 안 좋군요. 여기 크게 집 난줄 못할 여기 집이 안 나고 그냥 사는 거고요. 네. 여기도 집이 나고 여기를 막히고 이러면 집으로 손해 보는 거예요. 아까 강수는 끊는 건데 끊는 것만 못하죠. 자 이쪽으로 한 번 더 젖혔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는 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수. 우선 이 수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를 밀고 나가나요? 싸움이 무척 어렵네요. 예. 이렇게 하다가 이거 살려주고 이것도 못 잡으면 아주 어려워지죠. 네. 네. 아 여기에 지금 맥을 두었습니다. 아 이쪽으로 놓고 이렇게 두었다는 건 다음에 이렇게 돌려치겠다는 생각인데 예, 돌려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돌려치고요. 나가면 나가고 이거는 흙이 재미가 없는데요. 네, 이걸 네, 못 끊어요. 될 듯 말 듯 하면서 네, 안 돼요. 될 듯 말 듯 못 끊으면 여기가 위험해집니다. 네. 여기만 강화되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AI도 지금 백이 약간 좋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좋다 그러다가 자 최용관 선수가 이 수읽기가 만만치 않네요. 그렇네요. 네. 네, 다시 이제 옆으로 돌았습니다. 이게 잘 안 돼 보이니까 또 다시 이제 그 옆으로 돌았는데 네 아이고 이게 점점 제가 아까 그려드린 쪽으로 가죠. 네. 기분이 나쁩니다만. 네, 이렇게 되다가 좌변 쪽 막히면 흙이 그래도 좀 안 좋은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었는데요. 그 중앙 쪽의 흙이 자체로 수습이 되는 건 맞는 건가요? 되긴 하겠죠. 뭐 설마 아니 그게 여기를 밀었을 때 네. 우선 끼우고 있는 게 선수고요. 근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 돼버리면 이 점점 강화되잖아요. 네. 또다 이제 이게 선수오고 뭐 이렇게 우물딱 주물딱 살다가 이런 데를 막히면요. 여기가 갑자기 많이 좋아지잖아요. 아, 이건 악수교환을 네.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게 살아도 가령 이렇게 하고 막을 때 뭐 단수 치고 이게 되나요? 이렇게 때려버리면 사는 것도 잘 모르겠고요. 아, 이거 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실히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건 이거를 확실히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두는 거고요. 살려주고 공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처럼 부도를 많이 내본 사람은 잡으러 가다 혼이 많이 난 사람은 안 잡으러 가려고 그러고요. 네. 잡으러 가다가 상대방을 많이 잡아먹은 사람은 이렇게 두는 겁니다. 네. 저것도 선수가 네. 안 되는군요. AI는 지금 그거 잡으러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살려주는 길을 선택하라는 네. 지금 표시죠. 못 산다 잡지는 못한다는 건데 막상 또 저렇게 막 잡으러 오면요 떨릴 것 떨려요. 같아요. 네. 떨립니다 많이. 이거 뭡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지러워졌는데요. 네. 이어야겠죠.
네, 있는 수 여기 있지 않고 뭐 어떻게 둘까요?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거 단수를 한번 칠 겁니다, 상대가. 네. 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면 이렇게 이어서 잡으러 온다는 건가요? 아, 이렇게 해도 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해서 집이 안 나잖아요. 네. 여기가 집이 안 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일단 두 집 모양이 안 보입니다. 어? 그쪽으로부터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 이러면... AI가 안 좋다고 화를 내는데 저처럼 네. 이게 단수를 치고 일단 근데 끊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끊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인데 여기를 밀고 나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치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는 수가 있나요? 바로 끊었어요. 바로 끊었고요. 일단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흙이 그래도 살았다는 거죠? 이건 살았을까요? 아닌가요? 이렇게 둘 때 이렇게 하면 아, 한 번 더 치는 수가 있네요. 이거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쪽으로 또 몰고 가서 네. 이건 안 끊기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긴 끊겨 있거든요, 지금. 네. 아, 이렇게 어렵게 두지, 그래. 쉽게 좀 두면 안 되나요? 아, 한번 찔러놓는 수도 있었는데. 아, 그렇게 뒀어요. 이렇게 이런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는 가장 안전한 수예요. 이렇게 두면 그때 아, 안 나가고 치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때리면 요거 해서 예, 이렇게 두는 거예요. 아,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 호구 치면 되죠. 호구 쳐도 되고요. 네. 단수 치고 아, 단수 호구 쳐놓고 치네요. 호구를 치겠다. 아이고, 이거 지금 백이 지금 아니, 흙이 지금 살기는 살겠지만 이게 죽어버리고 여기까지 세력이 생기고 여기도 또 못 살아갖고 또 당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예. 양쪽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네. 백은 지금 AI는 뭐 석집 정도 우세다 그러는데 예, 이렇게 당하는 사람은 이게 심각해요. 이거 때려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때려도 되는데 때리면 이제 이쪽에 집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아, 여기도 뭐 단수치고 이렇게 하고 당하는 곳이 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단수치고 일이 나가면 이게 또 여기도 또 시끄럽네요. 네. 네. 백도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 네, 나가서 소용없습니다. 여기를 두어서 이제 아까 때렸으면 이런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어, 저 쳐보는 게 또 좋은 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좋은 수처럼 느껴져요? 네. 네. 아닌가요? 또 그 자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를 역으로 둘 수도 있고 이거 때려내든지 이렇게 막든지 뭔가를 둬야 돼요. 때려내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두어서 어렵습니다. 지금 백에 이렇게 두면은 일이 나가는 수가 또 될지 모르거든요. 네. 다음에 이쪽을 미는 수를 노리면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되면 이쪽을 나가는 수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또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모양은 때리는 게 하여튼 깨끗하거든요. 아까서부터 이 점 갖고 이걸 때렸어야지 깨끗한데 네. 자, 좀 여기는 승부하고 직결되는 곳이거든요. 네.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쉬운 수는 이거예요. 이렇게 두는 겁니다. 아, 그냥 네. 쉬운 수를 쉬운 선택했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흙은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만 두어도 문제는 없어요. 뭐 어렵게 뒀네요. 어렵게 둬도 되긴 된다 그건가 봐요. 이어도 죽는다라는 것인 건가요? 네. 여기를 두고 지금 다음에 이렇게 가는 수가 있는데 여기 단수 치고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어차피 죽었네요. 이거는. 이렇게 탈출구가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막으면요. 다음에 여기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잡으러 가나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어서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둬서 다 잡으러 갔네요. 어. 아니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두죠? 백도 떨리지 않나요? 네, 굉장히 그 무섭게 둡니다. 우변 쪽에 더 걸려서. 주는 게 예, 여기를 왜 이렇게 정신없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쪽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쪽으로 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 이게 지금 때리는 게, 선수가 돼서 거죠? 안 돼요. 팩감이 네. 아 반대로 단수 치고요. 네. 이거 두면 살았어요. 살았는데 살기만 했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짓게만 놔도 이 집이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이것만 죽었어요. 아. 네. 또 그렇게 보니까 손해가 크네요. 어쩔 수 없이 살아 두어야 하고요. 한 번 더 지켜둬야 되나요? 네, 치받아서 여기를 뒀습니다. 근데 이것도 못 살아 있거든요, 은근히. 네. 쪽에 활용을 좀 합니다. 어? 반대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나가는 수는 나가면은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죽어버리죠. 아 갑자기 순식간에 네. 큰 집이 났어요. 여기는 원래가 이걸 안 두고 여기를 치받거나 했으면은 여기는 전입니다. 해결되는 거였었거든요. 네. 저절로 해결되는 건데 여기를 또 두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네요. 여기 들여다보는 게 있어서요. 아, 들여다보는 건 지금 이쪽으로 막나요? 아, 무조건 이쪽으로 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죽일 수가 없어요. 아, 네. 근데 지금 상변 쪽 104점 단수를 남겨놓고 둬도 되는 건가요? 여기요? 네. 어쩔 수 없나요? 이거는 어쨌든 이쪽으로 둬야 됩니다. 아. 이걸 죽이고는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 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겠죠. 이렇게 죽거나 하면 이제 이쪽으로 또 뭐 활용할 수 있나 뭐 보고요. 여기도 죽는 수가 있죠. 좀 저렇게 정리를 하고 손을 빼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두 선수 모두 좌변 쪽에서 정리를 합니다. 참. 근데 최영관 선수가 조금 손이 빠르긴 빠르네요. 네. 네 중요한 장면에서 좀 빨리 두다가 실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둔
잘 뒀는데 네. 아, 좀 마지막 한 수가 자꾸 아쉬워요. 저 친 건 왜 지금 그냥 이었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쌍립을 서버리면 이건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쪽으로 들여다보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을 필요가 없는데 아 여기를 뒀어요. 이걸 또 잡으러 가려고 하는 건가요? 1분 전입니다. 그런가요? 아, 참 정신이 없습니다. 아 호구 치는 게 선수라. 네, 이거 전체도 못 은근히 노리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게 왜 지금 잘 보시면 이런 데 연결을 배기해버리면 집 없어요. 이게 전체가 집이 없잖아요. 이거 대마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아주 해설도 어렵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중반전 종료 30초 전입니다. 그 흑이... 네, 30초면 이제 종반 선수한테 넘기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도 좀 넉넉하게 네, 남겨놓고요. 그렇죠. 아 그래도 오늘 중반전 전투 참 재밌었어요. 네, 전투가 아주 재밌어요. 최용관 선수가 공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하수께나 올렸겠어요. 비용 가서 친구들이나 하수들께는 왕이었겠습니다. 그랬을 것 네. 같은데요. 아, 오늘 멋진 대국 보여준 두 선수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중반전 선수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제16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자, 홍익대와 인하대, 인하대와 홍익대의 두 번째 대국입니다. 이제 종반전인데요. 인하대 곽동섭 선수입니다. 전기공학과 고2학번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김강섭 선수입니다. 무역학과 고2학번이고요. 오늘은 두 선수 모두 학번이 같아요. 나이가 나이는 한 모양이네요. 네. 어, 김강섭 선수가 한 살 더 많은데요. 네. 학번은 고2학번으로 갔습니다. 한 번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그 자리를 이었고요. 그 의문을 풀어줄 것 같습니다. 네. 그 좌변 쪽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안전하게 두는 것은 이리 두는 거예요. 안전하게 두는 것은 여기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었지만 이 살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 이게 사실은 여기도 한 집이 확실히 나 있질 않아요. 안 돼. 여기서 지금 두 집이 나야 됩니다. 네. 여기가 이쪽을 두어도 이쪽을 두어도 사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자체에선 이렇게 가면 집이 없거든요. 네. 네. 오, 근데 우리 막았네요. 이런 거는 여기를 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돌이 이 돌이 여기가 있어야지 상대의 근거를 박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되면 또 이건 약간 여기가 제쳐 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네. 집이 날 수가 있어요. 사활이 어떻게 되나요? 죽지는 않겠죠. 활용 당하는 정도인가요? 뭐 여기 우선 이거를 왜 안 제껴놔 가지고 저를 헷갈리게 할까요? 이걸 지금은요 이게 제껴져 있으면 끊어서 그만인데 네. 지금은 이렇게 해도 일이 일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가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단수치고 때리면 두 개를 때려냈습니다. 근데 이리 치면 여기 없죠. 네. 넘어갈 때 때리면 집이 나버려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둬도 된다는 얘기고요. 안 둬도 되면 이렇게 두면은 여기에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매개치죠. 아, 곽동수 선수가 수일기가 약간 딸리네요. 좀 아쉽습니다. 그냥 이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두면 요 다음에 끊을 때 기분이 나빠요. 끊을 때. 네, 요, 이것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 방향에서 집 나이가 너무 좋잖아요. 네. 예, 이거 끊는 수로 열버집니다. 그냥 여기를 두었으면 매기치지 않고 여기를 두었으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젖히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여기도 안전하게 집으로도 나중에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좀 이거 보시면 나중에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돌려칠 때 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본인도 살아야 되는데 밀기만 해도 못 살아있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할 때 초구 치중가도 뭐 죽었잖아요. 이걸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때려도 치중가면 똑같이 당해요. 욕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둬야 되는데 때문에 이쪽으로 또 끊어서 또 괴롭히죠. 네. 아, 갑자기 여기를 빨리 둬가지고. 네. AI도 지금. 지금은 흙이 네, 많이 흙이 유리하다고.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잘 풀렸어요. 못 두고 있죠? 네, 못 둘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어려운 지금은 장면입니다. 뭐 흙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흙집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지금 뭔 수가 나더라도 여기 굉장히 큽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를 다 뚫으면서 살아버렸기 때문에 또 다음에 이런 것까지 다 선수가 되거든요. 제일 간단하게 그냥 여기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거의 아까처럼. 저거 해도 여기는 선수가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제끼기만 해도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선수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빠져서 살 한 집이 나거든요. 네. 이 집을 잡을 수는 없어요. 이 전체의 도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백이 집이 여기밖에 없어요. 별 집이 없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네. 좌하쪽 집이 다 깨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괴롭히네. 네. 네. 저것도 패를 굳이 내겠다고 적게 해서 지금 괴롭히는데 정확한 이것도 것 네, 같긴 정확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밑으로 치고 넘어가고요.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 그건 안 되죠. 그냥 잡혔어요. 네. 아, 착각이 있었나 네, 봅니다. 네, 네. 아, 여기서 이제 또. 네, 이제는 버틸 수가 없게 생겼네요. 아, 홍익대가 공격력이 무섭습니다. 김강섭 선수가 잘 두는데요. 네. 네, 또 상당히 침착해 보이고. 수읽기도 좋고. 또 본인 바둑의 장점으로 공격력이 좋다라는 네. 얘기도 했었어요.
확실히 또 술기 면에서 돋보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모양을 정리하는데 또 김광섭 선수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아, 오늘 인하대학교는 좀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네요. 네, 아쉬워요. 네. 네. 이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해볼 데가 없어 보입니다. 아, 던질 곳을 찾나요? 이쪽에. 아, 또 손해를 보면서 넘어가고요. 그 정도로는 안 되죠. 네. 네. 좌하기가 잡혔기 때문에. 여기도 막는 게 선수라요. 네. 또 받아둬야 되겠네요.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네. 뭐 이런데 끊기만 해도. 네. 아, 여기는 이어야죠. 이어져 있을 이어져 때요. 이어져 있을 때. 네. 이어. 지금 이쪽이 잡혀버렸죠. 그래서 안 돼요. 네. 아까 처음에 판이 약간 안 좋았는데 그걸 만회하려고 잘 됐습니다만 마지막에 와르르 무너졌네요. 네. 아, 또 화면 쪽도 쌈짓대고 살아야 돼요. 승부는 뒤집기 힘든 차이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인하대학교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네. 보여줍니다. 시간도 김광섭 선수가 조금 더 남아 있고요. 105분 남았습니다. 김광섭 선수가 대체로 보니까 아주 침착하고요. 바둑 자체가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김동국 선수 1국에서도 보여줬을 때도 그렇고 이 종반전 김광섭 선수가 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고 홍익 때는 공격력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도 못 살았다고 지금 자꾸 주장을 하면서 끝내기를 더 오겠다고 그러는데 네. 너무 무서운데요. 네. 지금 사실 이거는. 수는 안 되는 거였었죠. 여기를 두 점을 잡으면 그만이었는데요. 네. 이것은 안 지켜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켰고요. 네. 이건 끊어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르면 단수 치고 나가고 이쪽으로 치고 이거 안 되죠. 네. 네. 여기에 젖혀서 이렇게 잡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건 필요 없는 지킴인데 뭐 이것도 집으로 좀 되니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렇네요. 이거 잡는 게 깨끗했죠. 네. 네. 네, 그렇게 하나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이제 밀어 보면 네 여기를 밀어 보면
이렇게 받으면은 이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를 두면 잡히네요. 손 뺄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두면 잡히네요.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받아 놓고요. 그래서 이걸 잡았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선수를 하면은 여기 선수가 돼 있다면 살아 있는데요. 네. 어쩔 수 없이 두었고요. 이러면 또 흙이 득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득이 아닙니다. 아. 지금 이쪽으로 해서 여기를 지금 들어가는 수가 생겨서 집으로 득이 아닌 수였어요. 네. 네. 뭐 어차피 지금 많이 이겨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 안 두면 이 수로 죽습니다. 네. 네, 여기 나가는 수와 이 파워 치는 수. 어허. 어? 착각했어요. 여기 두면 죽습니다. 이제는 지금. 또 잡. 네, 이렇게 나가는 파워 치는 수와 여기를 들어가서 집을 또 없애는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파워 오는 수가 있어서 네. 죽어요. 그런데 지금 김강섭 선수도 요 수는 못 보고 있습니다. 네. 어, 곽동섭 선수가 먼저 봤을까요? 급해서 쳐놨는데 한번 더 둬야 돼요. 네. 네, 받았어요. 이렇게 둘 필요는 없었죠. 이 돌이 여기가 있는 게 나은 거니까 네. 한 집이라도 더 낫죠. 그렇네요. 네. 뭐 대마를 잡을 수는 있었지만 안 잡아도 뭐 상관없죠. 네. 네. 자, 이제 끝내기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네요. 저것도 찔러놓고 이어야 되는 건데 아, 그냥 뒀습니다. 네. 네. 개각까지 갈까요? 글쎄요. 네. 두다가 뭐 마음이 바뀌면 던지겠죠. 두긴 다 뒀거든요. 네, 다 뒀어요. 네. 차이가 커서 뭐 더 두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 판을 지면 끝나니까. 네. 네. 아, 던졌습니다. 네, 네. 아, 좌하쪽에 사활을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네. 아, 곽동섭 선수의 착각이 있었던 것 같죠? 여기서 아, 붙이면 일단 펜은 만들어졌고요. 네. 사실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서 복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좌하쪽 모양을 두 선수가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는 흑 불개승으로 끝납니다. 이 곡도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었는데요. 인하대와 홍익대 대결에서는 홍익대학교가 5점을 챙기면서 승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하대와 홍익대 대결에서 홍익대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공격력이 장점인 것 같아요. 홍익대 선수들이 이 2차전에 나온 선수들도
실력들이 아주 고르게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인하대는 좀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갖춰져 있는 그 홍익대 선수들이 또 수일기도 또 다 같이 강의했기 때문에 네, 완승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하대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겠지만 네, 내년에 더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고요. 제16회 한세실업배 대학동문전 다음 라운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해설의 장소영 구단,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